단사표음 출전 논어의 옹약편 한자풀이 단 대광주리단 사 밥사 표 박표 마실 해석 대광주리 도시락에 담은 밥과 표주박의 국 의미 1. 변변치 못한 음식 이 매우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다. 단표 노항과 같은 뜻이다. 고사 단사표음 공자의 3,000명의 제자 중 가장 총애했던 안외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쳤을 정도로 총명했으며 또 워낙 학문에 열중해서 나이 29세에 백발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덕행이 뛰어나 스승인 공자 자신도 때로 그로부터 배울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조물주는 그에게 뛰어난 재능과 가난을 함께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끼니를 자주 거르고 지게미조차 배물리 먹지 못할 정도였다. 그가 나이 31에 요절했을 때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통탄했을 만큼 그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 이러한 공자가 그의 삶을 평하기를 장하다 안외여 단사표음과 누추한 뒷골목에 살면서도 불평이 없구나.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문과 성인의 도를 추구함에 여념이 없으니 이 얼마나 장한가라고 했다. 윗글에서 단은 대광주리 그릇 표 넣는 표주박이다. 대광주리와 표주박은 변변한 그릇 하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사용하는 생활 도구다. 즉,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들이다. 여기서 공자는 비록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학문과 인격을 닦는 데에 몰두하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자신의 제자 안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대광주리에 담은 소박한 밥을 먹고 변변한 그릇 없이 표주박으로 물을 떠 마시는 가난에도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낙천적으로 살면서 학문에 열중하고 덕 닦기를 좋아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단사표음은 위의 기록에서 만들어진 고사성어다.